보이시죠? 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어제 잠을 푹 잤어요. 몇 시부터 어제 너네 교재 좀 준비하고. 중학교를 수업 준비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있는 양에 그게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4개 학교를 해요. 장기, 제일, 솔터. 아, 운영 고2가 없죠. 어디 운양 이렇게 하고요. 고1은 제일, 솔터, 운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근데 학교마다 모의고사 범위가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걔네들 준비를 할 게 조금 빡세기보다는요 양이 되게 많아.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영어 원래 잘 못했는데, 그쵸? 너네 수업 준비하면서 많이 늘었어. 원래 소대 이런 것도 다 모르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중2반을 다시 재구성할까 생각 중이에요. 3개로 쭉 최상급 반, 상급 반, 중급 반 이렇게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상중하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거 교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훈이나 연희 같은 프렌즈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진도 나갈 거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선행 이런 건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지금 너무 쉬우니까 연희도 그래갖고 맨날 와갖고 아 너무 쉬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시험 잘 보세요. 다들 잘 보고. 근데 어찌됐건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네 시험 한 달도 안 남았죠? 마찬가지죠. 29일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좀 빡 집중해서 해야 돼요. 알겠죠? 아, 시작됐다. 타임머신. 근데 내가 중2반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한 명 빼고. 누굴까? 그래서 너네들 어찌됐건 내신 좀 빡세게 합시다. 내신 어차피 할 건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이 조금 쉬워도 어찌됐건 너네들의 공부에 원동력을 넣어주는 거는 이 점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점수를 높여가는 그 성취를 맛보면 더 목표가 높게 세워지고 목표가 높게 세워지는데 자빠져서 유튜브 쇼츠에 좋아요 누르지 않잖아. 그래도 한 번 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너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를 계속 뭐 100점, 90점 언저리 계속 맞다가 고등학교 가서 72점 딱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빡 돌죠. 근데 너네들이 만약에 50점, 60점을 맞았다가 고등학교 때 72점을 맞았어.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요. 누가 공부를 더 할까? 빡돈 애들은 원래 더 공부를 더 잘해요. 더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중학교 성적이 내가 늘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미 있는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야?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냐 마냐의 문제예요. 딱 그 정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뭐 이거 또 안 먹네요? 이거 안 먹는데 수업하지 말죠. 자, 가시죠. 잠깐만. 이거 먹나? 배터리가 없나 보다. 그쵸? 예. 네. 자, 일단 이거 갈 거고요. 너네들이 이거를, 가훈이는 외워버렸지만, 너네들이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게 이카루스라는 애가 나와요. 작년에 최진영 가르쳤다. 최진영, 이용규, 정찬민. 또 누구였지? 많아요. 장기 애들. 내가 다 가르쳤었는데. 이거 한번 일단 보시죠. 우리는 종종 찾는데요. 다른 그림을 찾는데 뭐와 함께 있는 다른 그림이에요? 같은 주체를 갖고 있는 다른 그림이에요. 이 얘기가 뭐야? 이 서브젝트라는 게 뜻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제. 주체. 뭐 과목 등등등이 있어요. 자, 주어 우리 영어로 뭘로 써? S, 와, 서브젝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부사구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다른 그림을 찾을 수가 있대요. 됐어? 그리고 이 often이라는 게 무슨 부사일까? 빈도 부사라는 건데 이거는 다 알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 자, often이 너네들이 종종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크 좀 올려주세요.
자꾸 눈이 가요? 더 올려. 알겠어요. 봐봐. 이게 종종이라는 뜻, 자꾸 날 유혹하지 마. 템테이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종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한 5, 60% 정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자주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자주라는 뜻이고, 이거에 유의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requently라는 거예요. 자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쓰면 가끔 고등학교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말투가 뭐 철구 말투인가요? 빨리 이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주체를 보고 다른 그림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고. 봐봐. 얘들아, 이게 너네들이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글을 어찌됐건 읽고 있는 거니까 이런 습관이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봐봐. 너네들이 이 위에서 봤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글을 흐름을 나누면 이거는 주장이에요. 됐어? 근데 주장을 부연, 그러니까 너네들이 주장을 할 때 그거 이유를 대야 되죠.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이재용 진짜 개 싫어. 이게 주장이지. 그러면 야, 걔가 어제 나한테 욕했다?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됐어? 그치? 근데 부연 설명 중에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게 뭘까? 예시예요. 그래서 주장을 한다면 바로 예시를 써주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 The Flight of Icarus예요. 그러면 자, 일단 이러한 그림이 예시가 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헨리 마티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The Fall of Icarus래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 의해서 묘사된 거야? 마크 샤겔에 대해서 의해서 이제 예시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제목이 어때? 똑같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이 헨리 마티제라는 애랑 마크 샤겔이라는 애가 해석이 달랐겠죠. 그러면 더 플라이트 오브 이카루스는 이거는 어떻게 너네들이 위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 능력이 중요해요. 원래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딱 주장을 해요. 근데 예시는 반대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스마트폰의 중독은 심각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치? 그럼 예시로는 뭐가 나올까? 커피, 게임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너네들 스마트폰이랑 커피랑 똑같아? 다르죠. 예시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키는 연습이 중요해요. 아, 커피처럼 스마트폰도 이렇구나. 이러한 사고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 Same subject죠. 위에 내용이랑 이제 연관을 지으면 이것도 same subject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 위에서는 뭘까? Different paintings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른 페인팅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이 조금 이렇게 same subject라는 거를 같이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 이제 얘네들이 해석한 이 그림에 대해서 내용이 나가겠구나. same subject라는 거 기억. 위에 나와 있잖아요. same subject라고. 보여요? 네. 자. They are both예요. 그들은 같대요. 자, 일단 뭐에 똑같냐면요. About the same Greek myths예요. 뭐에 대해서 똑같대? 둘 다 그리스 신화래요. 신화. 근데 이 myths라는 거는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 mythology라는 거에 대한 줄임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도 딱히 뭐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에 동의어를 조금 가볼 건데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빙출하는 단어예요. 이 미스라는 거에 대해서. 자, 잘 봐. 야, 미스가 뭐야? 놓치는 건가요? 미스가 뭐지? 신화예요. 됐어? 그러면 신화라는 개념이 뭐야? 신화요? 응. 신을 그리는. 아, 이거 동의어나 유의어까지는 가지 말죠. 일단 어찌됐건 너네들이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봐봐.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신화라는 거는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 함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뜻이야? 완전지각. 어떤 뜻이야? 진짜 몰라? 선함이 이긴다는 거예요. 뭐를? 악함을.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아침 드라마의 신 아침 드라마의 틀이 뭔가요? 홈 집중해. 아침 드라마의 틀이 뭐야? 막장. 아니 마. 봐봐. 어떤 가난한 여주인공이 나와요. 어? 가난. 아니 새끼야. 너 진짜 떨어질래? 어우씨 녹화 중이었군요. 아 봐봐. 틀이 있어요. 일정한 틀이. 그치? 가난한 여주인공이 나와. 그래서 호텔 청소부에 취직을 하죠. 호텔에 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수를 해. 뭐 물을 샜는데 갑자기 아 진짜 갑질해줘? 뭔지 보여줄까? 방해 좀 하지 말아 봐봐 새끼들아 봐봐. 그래갖고 물을 뿌려 청소를 하려고. 근데 그 물을 어디한테 가? 재벌집?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호텔 주인 아들한테 가요. 그래갖고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남자가 어때요? 반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갑자기 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난리가 나요. 또 그럼 결혼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뭐에 이제 뭘 맞아? 이제 김치 싸대기를 맞아요. 아니면 이제 돈봉투를 맞든가 김치 싸대기를 맞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갖고 반대를 해요. 그치?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갈등 얘기해 준 다음에 웅아 너 왜 자꾸 눈 감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뭐야?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떤 단어로 많이 나오냐면 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혹은 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내러티브랑 플랏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함유하는 바가 뭐야? 진정한 사랑, 계급 갈등이 없는 사랑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늘 다른 스토리로 정해줘요. 예를 들면 홍보와 놀부 이게 어떤 뜻이야? 그게 뭘 의미하냐? 착하게 살아라 아니야? 까치의 다리를 고쳐주려서 착하게 살아라. 그럼 혹부리 영감 이런 거는? 착하게 살아라. 금도끼 은도끼는? 착하게 살아라.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똑같은 게 미스 내러티브 플랫이라는 스토리예요. 우리의 미스는 일정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런 단어로도 많이 쓰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어떤 뜻인지 알아? 너무 고정돼 있어. 오케이? 어찌됐건 같은 뜻이니까. 이런 뜻으로도 고등학교 때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런 수업을 내가 고등학교 때 해요. 되게 잘 가르치지 않냐? 그렇죠? 장난이에요. 그래서 The Green Myths of Icarus예요. 이카루스의 그리스 신화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방금 얘기했던 그 세 단어의 그 플랫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데달루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was a great inventor예요. 인벤터는 이제 발명가였고요. 훌륭한 발명가래요. King Minos liked Delarus' work so much, 대시야.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났을까? 자 일단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문을 일단 그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해줄게요. 자, so that 구문이고요. 이게 문법이라서 오늘 웅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수업을 안 뺐어요. 자, 일단 so that 구문의 간단한 형태가 뭐냐면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입니다. 잘 들어야 돼. so를 적고요. 그 뒤에 형용사랑 부사를 적어요. 그 다음에 that을 적고 이 that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올까? 주어, 동사가 일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너네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뭐야? 해석이죠. 그러면 이거의 해석을 어떻게 가냐면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he is so beautiful that I like her 이에요.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집중해야 돼. 턱 괴는 거 이제 그만해 주시고 봐봐. 그러면 그녀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근데 얘들아 너네들 이게 궁금해야 돼. 어, 쌤 근데 이제 뭐 1인 2역도 하고 난리가 나요. 봐봐. 여기에서 형용사 혹은 부사를 어떻게 정해요가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정하라 그랬어? 너네 대표적으로 어떤 문법이 있었냐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법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여기 이 가운데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어?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했어? 자, 내가 일단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네 이거 어차피 필기 봐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를 빼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봐야 돼. 자, 그러면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점이 뭘까? 형용사는 문장의 형식에 네 개의 구성 요소가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밖에 없었지. 네 개.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담당할 수 있었어요? She is beautiful. 뭐야, 재현아? Beautiful은 여기서 뭘 담당해? Beautiful. 보어를 담당하죠. 그럼 이거는 보어였어요. 그리고 이 부사는 뭘 담당할 수 있었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 이거는 형용사는 뭘 수식했어? 명사 수식. 이 부사는요? 그 외 모든 것 수식이에요. 그러면 너네들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여기서 대절을 빼고요. 이 문장에서 이걸 내가 왜 형용사를 썼을지를 궁금해해야 된다니까, 범서야. 너네 이거 시험 시험 내시니까 잘 들으세요. 봐봐. 여기에서 내가 일단 이 대절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거는 보지를 않을 거예요.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so랑 that을 지우세요. 돼? 돼? so랑 that을 지워야 돼. 그러면 문장이 뭐가 남아? She is beautiful.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beautiful 쓸래? beautifully 쓸래? 근데 너네들 이거 문장 구조를 보면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격보호죠. 그치? 주격보호 자리에 부사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beautiful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아, so that 제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맞추세요. 이거는 기초문법이니까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너 이해돼 준혁이? 진짜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할게요. King minus minus liked that 뭐 Daedalus works so much that 봐봐. 그럼 일단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는 원했대요. Wanted to keep Daedalus with him forever이에요. 그러면 자, 잘 봐. 여기서 안녕. 힘이 가리키는 거는 누굴까? 킹이죠. 그와 함께 평생을 있기를 바랬대요. 오케이. 원트 그리고 이 대절에서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댓 구문에서 이 대절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 완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형식이든 가져야 되거든. 그럼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3형식인 문장으로 완전한 거야. 자, 지금 내가 so that 구문을 하면서 so that 구문의 형태는 so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부사 플러스 that 이라고 했고요. 그 형용사랑 부사 즉 so랑 that 사이에 있는 형용사랑 부사를 걸러
잘 올바르게 골, 내가 이거 너네들 다 풀릴 거예요. 올바르게 고르려면 뭐 해야 된다? 소랑 댓을 지우고 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지 부사가 들어가는지를 판단을 해라.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돼?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그 주어랑 동사는 어디 나와 있는 거야? 대절에 나와 있는 동사예요. 오케이? 네, 이런 건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너네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내가 늘 내신 같은 거 하면서 적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알겠지? 알겠지? 알겠어? 어,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봐봐. 너무 좋아하는 거는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머치를 쓰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좀 체크해 주시고요. 머치 이런 거 나옵니다. 하지만 데달로스는요, tried to leave 했대. 떠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꼭 이래요. 왜? 잘났으니까. 봐봐. However,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문장 삽입 문제 주의하세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시스템이긴 한데 중학교도 요즘에 좀 꺼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삽입이 들어가.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는요, 너네들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분석하지 않으셨던 분은 모르셨겠지만 문장 삽입은 이런 거예요. 어떤 뭐 7번 문제라고 칩시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물으면서 여기 이렇게 문장을 한 문장을 툭 던져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너네 본문이 있겠죠. 본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본문 쭉 나와 있다 갑자기 1번, 2번, 3번, 4번 이래요. 그러면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를 맞추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냥 이 위치를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however라는 것 자체가 역접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역접의 접속사는 그 글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그 위의 흐름이 어땠냐? 지금 왕은 그의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작업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럼 역접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데달루스는요, tried to 였다가도 당연히 별표를 쳐야 되고, 여기에선 이제 두 가지의 함의를 꺼낼 수가 있어요. 준혁아, 이거 어떤 뜻이야? 시도하고. 뭐가 시도하다고? 뭐가 노력하다예요? 투부정사가 그쵸? 투부정사가 노력하다죠. 그래서 감다디야? 감다디? 감다디? 어, 감다디. So! 준혁아! 너 영상 봤냐? 내가 얘 이제 준혁이라 불러. 왜? 준혁이니까. 봐봐. 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뭘로 나온다는 거야? try 다음에 ving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데달루스는 이제 떠나려고 노력했대요. 시도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노력했대. 범수야, 너는 뭐 그 중랑천 떡 그 뚝방에 앉아 있는 그 바둑 든 할아버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냐? 우리 부모님 거기서 편의점을 하시거든요. 근데 딱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면서 이 자세 하고 있어. 재현아, 너 그러면 허리 나가요. 자, 그래서 떠나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그 왕은요, 그를 받아들였고 그의 자식을 이제 킵했대. 이 얘기가 뭐야? 내 곁에 뒀대요. 오케이? 내 곁에 뒀대. 이카루스예요. 그러면 이 컴마는 뭘까? 무슨 격? 동격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할 필요가 없지만 너네들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동격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할게. 이 동격을 언제 쓰냐면, 첫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나 문장이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 즉 추상적일 때 써요. 이 얘기가 뭐냐면 봐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여기에 부연 설명의 느낌으로 가준 거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 써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수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 강했어. 왜 그러냐면 이 신화의 제목이 뭐야? 이카루스죠. 그치? 이카루스의 미스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인공이 이카루스라서 여기에다가 써준 거예요. 이 아들을 강조하려고. 됐어? 오케이. 이너 톨타워에 어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이 고등학교 구문인데요. 고등학교 구문인데 내가 혹시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나랑 다 할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이제 곧 머지 않았어. 니네 중3 때 올라오면 이제 다 풀려요. 머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수업을 조금만 할게요. 쓰고 계신 분, 그래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 치자 위에 뭐라고 썼어요? 몰라. 나 머리가 안 좋아서 진짜 까먹어. 뭐라 썼냐? 어렵거나. 어렵거나래. 나 진짜 몰라요. 나 기억력이 안 좋아. 자, 고등학교 수업인데요. 조금만 합시다. 구문 수업인데. 일단, 컴마, 컴마가 나오면요.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하지만 데달로스는 떠나려고 노력했대요. 톨타워에서. 됐어? 그럼 어디다가 가둬둔 거야? 톨타워에 가둬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읽으면 이제 편한데, 근데 일단 내신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너네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는 내신 때는 공부하면 안 돼. 이거는 언제까지나 모의고사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데달로스는 wanted to escape 했대요. 뭐 하고 싶었대? 떠나고 싶어 했대. 됐어? 근데 여기에서 want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뭘 썼다? to 부정사를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want라는 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to 부정사. 머리 떼시고 to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알겠죠? 아, 다음 이거 너네 끝나고 다음 수업이 그 솔토고 1학년 애들이거든요. 근데 솔토고 1학년들이 좀 늘었어. 그래서 한 9명 정도 돼요. 8명인가? 근데 걔네들이 너네 저번 시험 때 1학년에서 저번 시험 때 내가 얘기해 줬지. 저번 시험 때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내갖고 전교 1등이 영어 전교 1등이 81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너네 이제 상대평가예요. 그쵸?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데 상관없어. 그래갖고 솔토고 애들이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번에 그 기말고사 보고 나한테 온 애 중에 한 명이 중간이 96점이었대. 근데 기말이 50점이었대. 아 진짜 이런 수준으로 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학교 고등학교들이 명문으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들이 다 뻔하거든요. 그중 한 개가 대표적으로 한 개가 이거예요. 뭐야? 그냥 마구잡이로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거예요. 애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명문이야 이러면서 어렵게 내. 근데 애들이 개판인데. 아 이거가 아 내가 저번에 한번 불려갔었거든. 욕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은데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나는 솔토가 이번에 되게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엄청 빡세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기대가 돼. 장기고 시험 많이 어려워요? 아니요. 많이 어려워요? 아니요. 그거야. 약간 너네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막 어렵대 막 이게 아니야. 다 풀어요. 내가 97점 나오고 98점 나오고 이래요. 객관식 다 먹고 서술형에서 1, 2점 감점 돼갖고. 아, 다 해요. 그리고 100점도 있어. 걔가 또 전교 1등도 아니에요. 98점, 뭐 100점이 뭐 7, 8명씩 나와요. 실제로. 아, 물론 다른 고등학교 비해서는 조금 어렵죠. 다른 고등학교가 너무 쉬워요. 보시죠. 하루는, 데달로스는 벌즈가 플라잉 하는 거 봤대. 웅아. 네? 웅이 아버지. 무슨 동사야? 뭐요? 되묻지 마.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준혁아 무슨 동사냐? 아 지시 동사. 수여 동사. 어 그래요. 어 쉬워 고마워. 아 혹시 아 그거 뭐 나야. 테이프 야 테이프 없어? 사
자, 지각동사예요. 오감, 오감. 지각동사야. 그럼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어거든? 그럼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써준다? VIN지를 써준다. 그러면 이게 뭘로 나오면 틀린다 이거야? 또, 오, 좋아. 또! 일반 원형 원형 나오면 틀린다. 그러면 이게 지각 동사니까 아. 봐봐.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 플라잉을? 그 플라이. 플라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오케이? 플라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VIN지를 써줬어요. 동사 원형이나 VIN지를 썼고. 자, 잘 봐. 이것도 중학교에서는 딱히 필요 없는 문법이긴 한데 일단 들어봐봐. 자, 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야? 아니요. 이거 어떻게 적해? 어느 날. 어느 날. 그 날을 정했나요? 안 정했나요? 안 정했지.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 그래서 이건 부정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love someone. 나는 누군가를 좋아한대. 그 someone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지 않다래요. 부정이라 그래서 not이 아니라 정. 정하다 할 때 정해요. 부 아닐 부예요.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고. 어느 날 데달루스는 그 새가 나는 것을 봤대요. 새가 나는 것을 봤대. Wings! I need wings! 먹고 살기 힘들어요. 봐봐. 나중에 입시 망하면 그냥 뭐 어린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 가서 동화책이나 읽어주려고요. Wings! 나는 날개가 필요하대요. 그는 소리쳤대. 누가 소리쳤을까? 새가. 새는 날개 있잖아. 아. 볼드예요. 새 맞아. 볼드? 그 특유의 그 거만한 말투. 바꾸세요. 네? 동물은요, 원칙적으로는 재현이 말대로 사물을 취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의인화 시키는 거 알아? 의인화? 뭐야? 갑자기 애니메이션에 슈렉이 쳐 말해요. 이게 의인화잖아. 의인화시킬 내용에 따라서 의인화시킬 내용에 따라서 히라고도 씁니다. 알겠냐고. 네. 네가 질문했잖아. 네. 질문하고 딴 데 보는 건 무심포야? 번호 있어요? 이러고 가서 담배 피고 있고. 봐봐, 보시죠. 그래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봐봐, 애초에 말을 쳐 한 게 가능해요? 진짜 막 갑자기 길바닥 장기역에 있는 장격 4번 출구에 비둘기가 윙스 이래요? 아니잖아. 봐봐. 재밌냐 이런 거? 너네 되게 어리다 생각보다. 이런 거 좋아하네? 그러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야? 이제 그 루프탑, 아니 루프탑이 아니라 그 돌타워. 쉬, 녹아야 되겠다. 돌타워에서 지금 아들이랑 지금 빠져나가고 싶어. 얘. 아빠의 이름이 뭐야 준혁아? 아, 나가세요. 네, 공식적으로 진짜 나가세요. 괜찮아. 오늘 수업 끝낼게요. 아, 그러지 말라고. 데달루스죠. 아들은? 이카루스라고. 마찬 깔래? 그럼 또 누군가 얘기하겠죠. 쌤이 질 것 같은데. 아빠가 데달루스. 아들이 이카루스죠. 그럼 걔네들이 지금 톨타워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새가 날개가 필요하대. 이거 어느 스토리인가요? 그리스 신화. 흥부와? 놀부예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게 미스예요. 신화가 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뭐 했겠냐? 고쳐줬겠지. 데달루스는 모았대요. 뭐를? 이거는 깃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의 깃털이에요.
깃털을 모아서요. 모아서 글루도 붙였대요. 그들을 함께 붙였대. 자, 잘 봐. 여기서 그러면 뎀이 가리키는 건 누굴까? 볼드 피들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잘 봐. 내가 엔드가 나오면 항상 병렬주의를 하라 그랬거든요. 병렬주의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 병렬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엔드를 기점으로 뭐가 생략이 된 걸까?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글루 A 투게더리야. 이 얘기가 뭐냐면 A를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수거야.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조금 쓸게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방점을 두고 외우셔야 될 건 이 투게더리라는 거예요. 위드 왁스예요. 왁스로 붙였대. 누가 붙였어? 아들이 아빠가? 아빠가. 이런 거 내용 놓치지 말라고. 문법에 자꾸 초점 맞추면서 내용 놓치지 마세요. 내용이 일단 1순위로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혹시나 필기 지우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필기하면서 좀 이게 못 따라올 수도 있고.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봐야 돼. 대답했다? 자, 그 유튜브에 퍼스널 에듀라고 치면 나와요. 아이고 뭐. 되게 옛날 영상들도 있고 내가 고등학교 애들 수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거기 가서 다 보시면 돼요. 되게 달라요 지금이랑. 막 때린 장면도 나와요. 아, 여기에서 어떤 애 엎드려 뻗쳐 있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진짜요? 책상 위로 올라가서 손 들고 있는 것도 장면이 나오고요. 나한테 커피 사다 주는 것도 장면이 나오고 한 달에 3만 원씩 가져다 주는 것도 장면이 다 나와요. 자, 장난이에요. 장난일까? 웬이 나오면, 웬이 나오면 컷말을 찾고 끊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뭐뭐 할 때 라는 접속사예요. 부사절을 이끄는. 그래서 그 이제 윙이 어떻게 됐어? 다 준비가 된 거야. 이게 뭐야? 다 붙여놓은 거죠. 그 윙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게 복수다 보니까 이걸 시제를 월로 써줄 거야. 시제가 아니라 동사, 그러니까 수일치를 월로 했고요. 그는 그의 아들에게 경고했대요. Don't fly too close to the sun이야. 봐봐. 그의 아들? 아, 그쵸. 예. 네. 아들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Don't fly too close예요. 자, 일단 여기를 볼 건데. 그러니까 그 벌드가 아들인가 봐. 네. 내가 지금 잠이 들겠나 봐. 그 벌들이 아들인가 봐. 됐어? 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톨타워에 가둬져 있어요. 톨타워에 가둬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갇혔어. 5층에. 5층에 갇혔어. 근데 이제 아들이 윙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날려고 준비 중인데 아빠가 이제 고쳐준 거야 그 아들을. 됐어? 예, 네, 그렇죠? 죄송해요. 내가 다른 거랑 또 헷갈렸나 봐. 하루에 지문을 17개씩 봐봐. 내용이 진짜 헷갈려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이 다음 수업에는 뭐 할까 내가 준비하는데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에 대한 지문을 해야 돼요. 갑자기 이카루스 윙스 윙스 하다가 카페인이 갑자기 과학적으로 효소에 분해되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 직업이에요. 보이시죠?
그래갖고 너무 가까이 날지 말라라는데 말하라는데 자 봐봐 일단 이거는 부정어군데 너네들 이 so that 구문을 내가 배우면서 이거를 배우면서 이거랑 유사한 구문 중에 to가 있죠 가 있는데 내가 이거는 너네 금요일날 조금 빡세게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건 진짜 2시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봐봐 너네들 이제 가훈이가 나한테도 저번에 얘기해줬지만 시험 문제 어려운 유형이 이거예요 너네 100% 이거에서 진짜 어려운 유형 딱 한 게 나와요 so that을 to로 바꾸는 거 enough for enough 다음에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 플러스 to 부정사 가주어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풀어서 쓰면요 일단 이게 한 세트고요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가 나올까? 동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to 볼래?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 있어요 즉 이거는 to 구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to 구문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가까이 붙지 말아라 어디에? 태양에 왜? 타니까 녹으니까 임마 왜? 뭘로 발랐어? 왁스로 발랐잖아 글루는 붙이다 라는 동사로 쓰인 거야 예. 네. 위드 왁스 없냐? 내가 만들었을까? 3억방? 3억방 할래? 왁스 있으면 너가 나한테 3억 주고 없으면 내가 아파트 사줄까? 자 봐봐 여기서 자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지 마세요 이번에도 합니다 은지가 100천 맞으면 여기 있는 아파트 한 채씩 근데 은지는 강남 쪽으로 네. 저 여기는 김포 한강 풍경채 뭐 이런데 뭐 베르디움? 뭐 너네 뭐 난리가 나 베르사체 베르디움 또 뭐야 또 막 또 뭐 베르사체가 아니라 뭐였지 저기? 걷는데? 베르사체 맞냐? 뭐였지? 아 라베니체 뭐 난리가 나요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막 뭐 김포는 뭐 전 세계인을 포용하는 데인가요? 그래서 뭐 그쪽 아파트 뭐 호반 뭐 난리가 나죠 내가 거기다 한 채씩 다 해줄 테니까 이제 100점 맞으면 그래서 여기가 왁스가 녹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가 뭐야 왁스가 녹기 때문이에요 The wax will melt예요 자 melt는 녹다라는 거고요 이건 자동사입니다 예,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자동사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왁스가 빌라비예요 에? 왁스가 밀랍이 밀랍이 뭐야? 여기 밀랍이라고 저기 페이지 네 됐나요? 응. 아니 우리 막연한 사이예요 데달로스랑 이카로스는 이제 날기 시작했대 근데 이 비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또 뭐가 될까? VNG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또 의미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begin 다음에 이게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고 이카루스는 너무 깊었대 너네 이거 고창중 시험범이긴 한데 이 이카루스가 나왔고 여기에서 ED가 나왔어요 자 잘 봐 이거는 일단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excite 이거 어떤 뜻이야? 지겹지? 어떤 뜻이야? 흥미로운 너는 안 지겹냐 그렇게 대답하고 나한테 욕먹는 거? 흥미로운 그렇게 대답하고 안 지겨워? 흥미로워 늘 흥미로워? 아 이런 거 다 들어 어쩔 거야 어? 아니 맞아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 뭐야 그러면 흥미로워 와 뭐지? 가훈아 이거 어떤 뜻이야? 신나게 어 그쵸 신나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그래 흥미 써줄게 뒤 있어야 돼 신나게 하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답이 됐나요? 네 자 흥미롭게 하다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야? 지루하게 잘했어요 이거는?
이것도? 흥미롭게 하다. 이게 흥미롭게 하다. 이게 재밌게 하다거든요. 근데 뭐 알바가 아니죠? 네. 뭐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두 개 한 개죠. 봐봐. 그러면 이거는? 놀라게 하다. 그치, 놀라게 하다죠. 그럼 잘 봐. 그러면 너네들 이거 잘 봐. 이거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이 동사들은? 타동사지. 왜? 놀라게 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뭐야? 목적어인 거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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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냐고. 소주 한잔 하면서 할까요? 돼? 네. 그러면 자 잘 봐. 너네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여기에서 아, 자, 잘 봐. 얘들아, 너네 잘 들어. 분사에 대해서, 야, 근데 학원에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네, 이러는데. 이거 배웠어? 이거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었지? 그치? 이거 형태가 어떻게 됐어? 이거는? 이렇게 됐었지?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었어? 능동? 수동? 또? 아, 완료? 진행? 완료. 됐냐고! 응? 근데 이 분사라는 거를 갖고 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 준동사라고 했어요. 동사에 준하지만 동사는? 아니죠. 그치? 그러면 이 준동사, 즉 분사는 이 뭐를 활용했냐면 이 동사를 활용을 했어.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내가 품사를 뭐라 했을까? 동사죠. 그러면 주희야 잘 들어. 이 동사를 여기서도 분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그치? 근데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봐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잖아요. 활용한 뭘까? 분사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너네들이 지난 개념 동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주어가 사람이면 VING, VED? ED. 주어가 사물이면 ING예요. 근데 내가 이런 예시를 써볼게. 잘 들어봐. 자, 일단 일반적으로 내가 동물은요, 사물 취급해준다 그랬어. 그럼 이게 사물이야. 어? 주어가 사물이니까 여기에서는 ing가 맞겠네요. 그쵸? 이게 아니에요. 여기선 이거예요. 자, 잘 봐. 그게 뭐냐면 이 분사가 수식해주는 대상. 아, 잘 들어. 아, 잘 들어. 분사가 수식해주는 대상이 사물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주야 이해가 됐어? 분사가 수식해주는 사람, 분사가 수식해주는 게 사물이면 ING이야? ING. 왜? 봐봐. 내가 ING 맞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요.
이걸 볼게요. 얘들아, 근데 너네들 봐봐. 일단 여기에서 뭐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 여기서는 이거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 그치. 근데 잘 봐. 나는, 근데 여기서 너네들 형태 보니까 이거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 뒤에는? PP죠. 그럼 이거 결국에 무슨 태야? 수동태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놀람을 어떻게 된 거야? 당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your report예요. 그럼 이거랑 같은 문장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가 돼? 응? 되지? 그러면 이거는 뭘까? 너의 리포트는 누구를 놀래킨 거야? 나를. 그래서 원래의 형태가 뭐라고? 타동사라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겼던 거야? 이게 생략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 전치사가 S로 온 게 맞긴 맞는데 일단 이해를 위해서 바이로 쓴 거예요. 알겠어? 알겠나요?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게.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이거 쓰고 있는데 못 쓰면 영상으로 보세요. 봐봐. 그러니까 분사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써야 돼. 맞아, 틀려. 너. 틀리죠. 응, 왜? 그것은. 몰라? 빨리 대답해. 잘 모르겠어. 응, 맞아, 틀려. 가오나? 응, 맞아요. 왜 맞아? 야, 이거 그냥 동사야.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봐봐. 그러면 이게 언제 틀릴까?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 틀리겠죠. 왜? 수동태로 바뀌니까. 근데 너의 리포트는 나를 놀래킨 게 되는 거잖아요. 준혁이 이해 되냐? 어, 그래요. 진짜 이해 안 되면 진짜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애거든.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내가 9개월 동안. 얼마 전에 저기 우리 학원 대장님께서 나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아, 왜 그러면 고1에 어떤 애가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 뭐 클레임이 왔나 봐요. 클립? 응, 클립이 왔어. 그래요. 클레임이 왔나 봐. 근데 그래서 이제 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또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냐 없냐. 내가 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준혁이가 이렇게 불현듯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준혁이 진짜 너무 잘 따라오고 있고 많이 늘었습니다. 9개월 걸렸네요.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거는 what으로 오면 틀린 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분사로. 근데 얘들아 잘 봐라. 잘 봐. 누구야 나갈 사람? 봐봐. 야,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냐. 내가 이렇게 구를 두 개를 나눠갖고 투부정사랑 VING 수업을 했었잖아. 그래갖고 이거는 아 진짜 손으로 주워 빨리. 웃지마. 웃어주면 좋아해요. 봐봐. 이게 명사구가 있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거 가훈이 기억나냐? 예. 네. 이걸 읽고 이 VING에서도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데 봐봐. 여기에서 이거의 이름을 내가 분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러면 분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이지. 그럼 이거 형식 잘 봐. 주어고 동사고 이게 뭘까? 주격보. 이렇게 빼도 돼요. 주격보의 자리는 무조건 보어는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분사 중에 형용사가 할 수. 이렇게 봐도 돼요. 어, 그쵸?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두 개로 봐도 돼. 첫 번째는 뭐야? 수동태. 두 번째는 분사,
형용사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VPP를 쓰는 게 수동태에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수동태에 여기에서 내가 이거 동사 뭐라 그랬냐? 비동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개념을 조금 연결시키면 너네들이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져요. 가훈이 이거 이해됐어? 네. 어차피 형용사의 역할은 분사가니까 이걸 주격보호로 분사가 왔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해돼? 몇 시야? 48분이요. 네, 오늘 수업 계속 할 겁니다. 고1 애들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볼게요. 무슨 구문? 쪼댓구문. 쪼댓구문. 그렇게 액션 채도 나 집에 안 보내줄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이거 형태가 so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게 품사가 뭐라 그랬어 내가? 형용사라 그랬죠. 이게 쓰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그는 너무 재밌어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준혁아. 이 문장 딱 해석해보죠 지금 준혁이가. 우리 달라진 준혁이. 아직. 근데 아까 했어 아까. 신나서. 오! 폴겟의 과거예요. 폴겟의 과거. 오. 그의 아빠를. 의? 그의 아빠의? 아, 아이 웃어주지 말라고. 웃어주지 마. 웃어주지 마요. 야 준혁이 진심. 야 웃지 마. 그리고 자꾸 대가리 쳐박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와요. 자꾸 뭐 드럼 치는 소리가 난대. 박지 마. 박지 마. 이카루스 아빠의 경고를. 워닝이에요. 근데 이 이카루스. 야. 왜? 봐봐. 이카루스 아빠가 어떤 경고를 했는데? 그렇죠. 태양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까먹었대. 근데 뭐가 재밌었을까? 뭐가 so excited 했을까? 나는 게. 그렇죠. 나는 게.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죽었어? 화형 당했습니까? 바다로 떨어져 죽었어. 아니 일단 그게 녹았겠지. 뭐가? 아빠가 붙여준 날개가 녹았겠지. 왜 자꾸 죽이냐? 니네 중이 맞아? 아 죽어요 얘. 아 알겠어. 야 조용히. 어 카리스마 미쳤어요? 야 웅아 보자고 팬 들어 임마. 봐봐 이거 무슨 급이야? 비교급. 이것도? 비교급. 자 비교급을 활용한 고등학교 구문 두 개를 배울 거예요. 필기하세요. 근데 이 구문도 고등학교 구문이에요.
여기 너 썼어? 웅이? 왜? 선생님 점점 더 가까이가 멀어진 거예요. 가까이가 뭐야? 저기 점점 더 오버해지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구문이 쓰였을까? 누구야? 누구예요? 어, 안녕, 누나? 여기서는 어떤 구문이 쓰였을까? 1번. 좋아요. 어떻게 속해? 그는 날았다. 어떻게? 점점 더 높게. 높게. 점점 더? 라는 뜻이에요. 어? 정상이 아니라고? 점점 더 높게. 오를수록 왁스는 녹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투부 정서에 조금 별 비춰주시고. 다음 문장만 보면 되나요? 왁스가 그 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 두 번째 질문이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자, No, I'm falling. 뭐야, 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너네들 이거 시제가 지금 다 과거지? 근데 왜 여기선 현재가 썼을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더블 커테이션이라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재 진행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중학교잖아. 낼 게 없으니까 이딴 거네요. 진짜. 근데 이게 너네가 나중에 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드가 세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 첫 번째 역할이 말이나 생각을 인용할 때 우드를 써요. 근데 우드가 무슨 동사야? 조동사지. 그래서 우드 뒤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왕은 발표했다. 어떻게 쓸까? He would announce예요. 근데 이게 더블 코테이션 같은 역할을 해요. 나중에 우드라는 게. 그래서 그때도 무조건 원형으로 써야 돼요.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죠. 고등학교 때. 이카루스는 자 동사 다음에 아웃이 오면 뭐뭐 해? 뭐 제끼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해버리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게 아웃이 away랑 똑같은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ry away 뭐 같은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울어버린 거예요. 울어버렸대요. 이카루스 울었겠죠. 왜? 떨어졌어. 그쵸. 날개가 쥐가 잘못해놓고 쥐가 울어요 맨날. 자 보시죠. 이카루스는 어디에 떨어졌어? 바다. 바다에 떨어져 갑자기?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이것만 표시하세요. 오늘 가훈이는 내가 그 조금 시간 나면 오가 다시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시험 못 봤으니까 너네 일단 가훈이는 오늘 그냥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가 어차피 다시 볼 거니까 외워서 괜찮아요. 그리고 너네는 오늘 오가 다 끝내고 가세요. 모두 시험지는 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올 때 6과 여기까지 본문 1이죠. 본문 1 외워오시고 워크북 숙제가 나가요. 너네 워크북 숙제 해온 거 금요일에 다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너네 몇 쪽까지였죠? 50부터 53? 50부터 63? 63이었고 또? 118? 아, 124. 됐어요. 자, 너네 숙제는 뭐냐면 그 5과 본문 이것 좀 할 거예요. 5과 본문 다시 리마인드 시킬 거고 워크북으로 그 8쪽부터요. 24쪽까지 해오세요. 좀 돼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제를 좀 내준 거니까 일단 24쪽까지 좀 해봅시다. 알겠죠? 이거는 5과예요. 그러니까 5, 6과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돼. 지난 숙제를 한 사람한테는요 숙제가 적을 거야. 가운데 적죠? 예. 안 한 사람한테는 숙제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채점하고 소댓 구문 나가죠. 알겠죠? 예, 고생